예, 23년 7월 17일 교정현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만만치 않았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을 주제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약하자면 야곱은 태어날 때 이란서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급했죠. 복을 준다고 약속됐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에 그걸 받으려고 꼼수를 쓰죠. 그러다가 스스로 좀 고생길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인생이 전체가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가장 인생의 큰 시련이 뭐냐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갑자기 잃어버리죠. 실종돼 버립니다. 요셉의 생사는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요셉의 피가 묻어 있는 찢겨진 옷만 발견되니까 아마 충격을 상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아끼던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그 세월이 더 이제 겨우겨우 잊혀질만 하고 아물어질 때쯤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냥 생존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총리의 가족으로 VVIP가 되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파라오를 대면한 다음에 그 파라오를 만나서 했던 야곱의 인생 회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미천하다. 하지만 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인생이 곡절이 많았고 힘들었던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데,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또 자기 방법대로 꼼수를 쓰려고 했다가 자초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은 자기가 만든 게 많죠.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의 우매한 선택으로 험한 길을 갔고 험악한 세월을 자초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까닭은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적절한 때에 돕는 사람들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야곱이 이곳까지 왔어. 파라오를 대면하는 것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가 비록 지혜없고 우리가 꼼수를 써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얕은 수를 써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우리 일생인 거죠. 학교는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방학을 합니다. 물론 짧은 방학이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한 학기 동안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업무나 수업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거나 이럴 때 만만치 않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10사람 있는 곳에는 10사람 문제가 있고 100사람 있는 곳에 100사람 문제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문제 없지 않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큰 인생 결론이 뭐냐니까, 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많았지만 돌아보건대 이거 전부 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될 게 없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 과정 가운데서 함께 버텨주고 함께 손잡아준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만만치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료들의 그 선의 호의를 잊지 말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순적한 삶은 거의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인생 과정 자체가 순적하지만 않습니다. 순적하다 할지라도 대체로 순적한 거지 군데군데 암초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그 존재를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때 뵙겠습니다.